21번입니다. 수색, 즉 백의루대, 여, 심강, 즉 하기, 청청, 연고. 수색, 즉 물빛이지요. 물빛은 곧 희지만은, 여, 심강, 즉 여기 여자는 갈 여자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네요. 깊은 강에 가게 되면 하기, 청청, 연고. 어쩌면 그렇게도 푸르고 푸르단 말인가. 원래 물빛은 희지만 깊은 강에 가보면 물이 파랗게 보이지요. 그것을 두고 글을 쓴 것이라 보여집니다. 전체 해석을 하시면 금방 이해 되시겠죠. 수색은 즉 백이나 물빛은 곧 희지만은 여 심강 즉 깊은 강에 가보면 하기 청청 연고 어쩌면 그렇게도 푸르고 푸르단 말인가. 22번 보겠습니다. 추유황화 급상이개 풍취이불락에이라. 추유황화, 황화하면 노란 꽃, 무슨 꽃일까요? 노란 국화꽃입니다. 가을에 노란 국화꽃이 있는데 급상계하야 설이 내릴 때에 급 이르러서 필개체죠. 피어가지고는 풍취이 불락이라 바람이 불어도 불락 떨어지지 않더라. 문장 전체 해석할 수 있겠지요. 추유황화 급상계하야 풍취불락이라 가을에 노란 꽃이 있어서 설이 내릴 때에 이르러 피어가지고는 풍취불락이라 바람이 불어와도 떨어지지 않더라. 23번 보겠습니다. 어지푸다야 기비수 미, 심지, 고야, 연자. 어지, 부다, 야는, 부다, 많지 않다. 어지, 부다, 야, 물고기가 많지 않은 것은, 기, 극이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끝에 있는 어조사, 야, 여자에 동그라미 치시면, 그것은, 혹시 이것이 아닐까? 이런 문장이에요. 기, 비, 수, 미, 심, 지, 고야, 연자. 그것은 아마도 물이 미심, 깊지 않은 까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지 부다야는 물고기가 많지 않은 것은 그 물이 깊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깊은 물엔 물고기가 많이 살겠지요. 24번 보겠습니다. 상유천언 하유지언 기호하 하여야. 상유천언 위로는 하늘이 있고 하유지언 아래로는 땅이 있는데 기고하 하여야 그 높고 낮음이 높낮이가 하여야 어떠한가. 다르게 해석하면 높게는 하늘이 있고 낮게는 땅이 있는데 그 높고 낮음은 하여 어떠한가. 25번 보겠습니다. 수, 지, 강이, 심. 기, 심어, 강제. 부, 위, 하, 수, 오. 수, 지, 강. 물이 강에 이르른다. 그죠? 물이 강에 이르러서 깊어지니. 수, 지, 강이, 심하니.
물이 강에 이르러 깊어지니 기 심어 강산에 그 강보다 깊은 것은 부위하소. 다시 어떤 물이 되겠는가? 강보다 깊은 데가 어딜까요? 바다겠지요, 뭐. 바다 해자를 쓰면 되겠네요.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색 즉 폐의나 여신강 즉 하기청청연곰 주요황화야 급상이 개한인 풍취불락이람 어지부다야는 깊이 수미심지 구야연점 상유천원하고 하유지연하니 기코하하여야옴 수지강이 심하니 기심어 강제 부위하수옴. 감사합니다.